투어 가는 겁나. 마지막 체크. 오. 아, 마지막 숙소 너무 좋았어 진짜로. 이제 저는 서울로 갑니다. 오늘 날씨 좋다. 헤이. 왜요? 저렇게 잘 떴어? 애기 된 건가? 아니구나. 왜 저렇게? 아유, 그렇게 누우니까 자꾸 살찌지. 집 돌아가는 길이 아마 좀 빡셀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시골에다가 숙소 자체도 좀 걸어서 한 30분 나가야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30분까지는 아니고 한 15분에서 20분? 아, 뭔가 길만 걸어도 진짜 강원도스럽다. 저 뒤에 산이 딱 흐르는 게, 저기 풍력발전기도 보이고. 이건 무슨 식물이길래 이렇게 길어? 버스터미널. 슈퍼에서 버스 티켓을 사네. 어디로 가야 되나 보자. 인제 시외 버스터미널. 나 이거 들고 온 거 훔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여기 두고 가야겠다. 인제 버스 터미널 티켓이 여기서 사는 거 맞아요? 인제? 네. 몇 시에 있어요? 여기 11시 갔는데. 네? 12시 차. 동서울로 바로 가는 게 있어요 여기서? 동서울 가려면 있지. 11시 반 차. 11시 반이요? 그걸로 주세요. 근데 왜 인제 간다 그래? 저는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동서울로 가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차가 여기 더 많지. 왜 원숭이제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동서울로 주세요. 네. 몰랐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건너가 타고. 네. 다리 빈다리 안고. 네, 몇 시에 있다 했죠? 11시 반 차라 그랬잖아. 네. 아니,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한 번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성내시면 어떡해. 설마 이거 때문에 화나셨나? 너무 좋은데? 20분 남았어. 한적하다. 새소리 들리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네네네네네. 살짝 밟았다고? 바로 알아채네. 따뜻하고 좋겠다. 전소 음료를 자. 앉으면 따뜻해요. 동서울 왔다. 안녕하세요. 서울이다 서울. 오는 길에 양재에 들러가지고 클라이밍 한 판 했더니 밤이 됐습니다. 집에 제가 없는 동안 사촌동생도 왔다 가고 친구도 왔다 가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이 어떻게 바뀌었나도 궁금하고. 얘는 왜 여기 올라가 있어? 내 지압공. 아이고. 나 눕고 싶은데 내 몸이 꼴이 말이 아니라서. 역시 집이 최고다. 저도 해외를 좀 일찍 나가고 싶었는데 나 왜 일어서서 얘기하고 있냐. 좀 앉아. 국내 여행 진짜 기대 1도 안 하고. 왜냐면 제가 국내 여행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떠나고 싶은데 해외를 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해서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국내 여행도 막 좋은 풍경들 많고 맛있는 음식들 많고 일단 음식이 최고지. 한국 음식 최고. 그리고 국내 영상 올리면서 이 질문 진짜 많았어요. 제이님은 해외 안 나가십니까? 제이님도 해외 나가는 거 보고 싶어요. 막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계속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는 했는데 그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영상도 있긴 한데 수술하고 1년째 되는 검사가 한번 있거든요. 그게 11월 달에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1월까지 못 나가고 있었던 게 그 이유입니다. 내일 검사가 있어요. 내일. 이게 갑상선 암이라는 게 재발을 할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뭐 요번에 검사 받으러 가가지고 다시 재발했으면은 이거 치료받아야 되니까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우선이니까. 어쨌든 요번 국내 일주 영상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만족하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나갈 준비를 해볼까? 너무 귀찮아. 잠실 쪽이라서 1시간 정도를 가야 됩니다. 일단 그 여행하는 동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부터 자르고. 머리 엄청 더럽네. 머리 매우 만족. 이제 가봅시다. 어우, 서울에서 서울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 일단 검사받고 오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와야 되고. 아, 괜히 떨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암이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도 나올 뿐더러 이 결과로 인해서 내가 출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하... 일단 저는 일주일 뒤에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잠깐만. 어씨, 호떡 냄새 장난 아닌데? 호떡 얼마예요? 1,000원씩. 1,000원씩. 어, 감사합니다. 다 뜨거. 다 뜨거, 씨. 아. 쌤, 오뎅 두 개 먹었어요. 아까 호떡 한 개. 오, 미안. 나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고프로. 이 친구들 어제 놀러 와가지고 며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조심히 갔다 와서. 와, 갔다 올게. 드디어 결과 발표 날. 아, 괜히 긴장되네. 별일 없을 것 같은데.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나무에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다들 패딩 입고 다니고. 저는 절대로 옷이 없어서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것도 맞습니다. 사실 제가 봄에 여기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겨울옷이 전부 본가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진료받고 오겠습니다. 됐다 됐다 됐다. 결제 완료. 예약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땡땡 어딘지는 비공개. 5일 남았네? 5일 만에 모든 걸 준비해야 돼. 아씨, 이렇게 갑자기 가도 되나? 아무튼 갑니다, 여러분. 아우, 긴장이 되냐, 왜? 떨려 죽겠네. 씨.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해요. 암 수치도 없다고 하고 초음파 검사도 했는데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약 완료했고 지금 예약 진행 중이지만 별일 없으면은 예약 확정 메일이 오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아.